안녕하세요, 사라고고입니다. 오늘 텐트는 아니 습관적으로 나온 멘트네요. 저기 침낭도 아닌 바닥에 깔려있는 신형 엑스라이트 매트가 주인공입니다. 사계절 올라운드 매트로 기존에 인기가 많았던 서머레스트 엑스라이트 매트의 단점인 소음을 개선해서 바스락거리는 노이즈를 83%나 줄이고 새롭게 나온 NXT 모델에 대한 후기와 비슷한 매트들과 소음 테스트를 했습니다. 그리고 가격 대비 적정선에서 추천이 가능한지도 알아보겠습니다. 참고로 소음 측정은 연구소처럼 디테일한 오차까지 잡아내는 건 제한이 있지만 최대한 같은 조건에서 동일한 스트레스를 주면서 비교를 했으니 미묘한 차이는 가감하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비교 순서는 일반 상태의 엑스라이트 신형과 구형 매트를 보고 단열 롤 매트를 함께 사용했을 때의 소음 상태와 우브라이트 매트 그리고 니모 조류 숏도 비교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신형 매트는 백패커 준영님께서 보내주셨는데 감사드립니다. 그럼 바로 가시죠. 우선 무게부터 볼까요? 엑스라이트 NXT 레귤러 사이즈의 실제 무게는 395g으로 공식 350g보다 확실히 더 무거운데 실제 사용하시는 분들 대부분이 이 부분을 지적하시더군요. 뭐가 문제인지는 저도 잘 모르겠지만 넘어갈게요. 엑스라이트 구형 레귤러 와이드의 실측은 455g으로 공식 440g과 오차가 적었습니다. 우브라이트 레귤러 와이드의 실측은 320g으로 공식 310g과 거의 비슷하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니모 조류 숏 같은 경우는 실측 320g으로 공식 295g보다 더 나왔습니다. 이어서 엑스라이트 신형과 구형의 스펙을 간단히 보겠습니다. 가장 큰 차이점은 소음을 대폭 줄였다고 했으니 이따가 보면 되고 소재는 30데니아 HD 나일론으로 갔고 R밸류가 신형은 4.2에서 0.3 정도 올라간 4.5 수치입니다. 이 부분은 매트의 두께가 6.4cm에서 7.6cm로 더 높아진 영향도 있는데 단점이라면 전고가 낮은 텐트를 사용하게 될 때 답답함이 더 체감될 수도 있는 부분입니다. 무게는 모델별로 10g 정도 상승한 편이죠. 가격은 신형이 6만원 가량 더 비싸고요. 엑스라이트 NXT의 색상은 구형보다 더 진한 노란색인 솔라 플레어며 코어 매트릭스 구조와 서머 캡처 복사열 반사 코팅, 윙락 밸브 시스템이 특징이며 이는 구형을 그대로 이어받았죠. 공기도입은 펌프로 최대치까지 넣은 후 다시 입으로 6회 더 불었습니다. 신형 레귤러의 크기는 폭 51cm로 체격이 있는 분은 약간 불편할 수 있는 넓이가 될 수 있으니 참고하시면 되고 길이는 183cm입니다. 두 모델을 포개어서 보면 윙락 밸브는 동일하고 색상의 차이는 좀 나죠. 그리고 높이도 신형이 좀 더 높게 보입니다. 이어서 소음 테스트를 해보겠습니다. 테스트를 위한 수음은 50cm 거리에서 동일하게 진행했고 지향성 마이크는 로데 비디오 마이크 NTG로 측정을 했습니다. 타입 X2에 바로매트를 깔았을 때 소음을 보겠습니다. 그래프를 보면 중음에 가까운 소음이라고 하면 되겠죠. 지속적인 움직임에 62dB를 넘지 않고 있는데 소리의 특징은 구형 대비 확실히 날카로운 소음은 많이 줄었습니다. 이어서 엑스라이트 구형 모델로 색상은 좀 더 밝은 노란색의 레몬 커리 색감이며 윙락 밸브와 내부 구조는 신형과 같은데 소리의 특징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치상으로는 훨씬 높게 나오진 않았으나 소모의 타형이 우측으로 더 쏠려 있는 걸 볼 수 있는데 그만큼 소리 자체가 날카롭게 들린다고 보면 되죠. 매트를 손으로 만질 때 상황입니다. 신형의 소리 파형은 왼쪽에서 완만하게 내려가는 편이죠. 구형은 중앙에서 우측으로 높게 나오는 성향으로 역시 비닐의 마찰음처럼 크게 나는 소리입니다. 매트를 긁었을 때 소리 비교입니다. 약간의 음색 차이가 나죠? 타입액 위에 매트만 깔았을 때 결과를 보면 구형이 약간 더 높은 수치가 나왔지만 큰 차이는 아니었습니다. 이어서 롤매트를 함께 사용했을 때 소음 측정을 해보겠습니다. 사용한 모델은 고사마기어의 실라이트 폼매트로 재질은 에바조트입니다. 우선 타입액과 매트 사이에 롤매트를 넣게 되면 매트의 미끌림을 방지할 수 있는 장점은 있습니다.
단독으로 매트만 사용할 때보다 롤매트를 밑에 넣었을 때 신형과 구형의 소음이 다 증가했는데 타이백 시트와의 마찰이 영향을 준 것 같습니다. 반대로 롤매트를 상단으로 올렸을 때는 소음 파형이 제법 좋게 감소했습니다. 인스타그램은 사라고고기어입니다. 백패킹, 캠핑, 하이킹 등 다양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구독 및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경량 매트의 대표 주자인 우브라이트를 보겠습니다. 윙락 밸브는 동일하고 소재는 엑스라이트보다 반 정도 얇은 15데니아 나일론이며 R밸류도 2.3으로 상계절용에 가까운 매트죠. 파형은 엑스라이트 구형과 비슷하게 나오는 수치입니다. 다음은 니모조르 숏으로 R밸류 2.7의 상계절용 매트입니다. 무게도 우브라이트 RW 모델과 비슷한 편이죠. 특징은 자충식으로 단열폼이 내부에 들어가서 쿠션감이 좋은 스타일입니다. 거의 뭐 소음이 없다고 보면 되죠. 상계절용으로 사용 중인 두 매트의 소음 비교는 확실하게 차이가 나는 편으로 에어매트와 자충식 매트의 특징을 그대로 보여주죠. 이어서 롤매트와의 조합을 보겠습니다. 우브라이트 같은 경우는 마찰음으로 소음이 더 커졌고 조르숏은 거의 영향이 없는 편입니다. 네, 이상으로 엑스라이트 신형과 구형의 소음을 받고 우브라이트 및 조르숏도 함께 비교를 해보았습니다. 실제 사용을 하면서 경험했던 소음 부분과 비교를 하면서 봤던 측정으로 볼 때 신형 매트의 바스락거리는 소리는 훨씬 부드럽게 바뀌었더군요. 날카로운 음색에서 좀 더 중화된 파형으로 개선이 되면서 에어매트 소음에 예민한 분들이라면 훌륭한 선택이 될 수 있고요. 아울러 매트의 미끌림이나 단열을 더 강화하려면 롤매트를 하단에 넣어서 사용을 추천드리고 상황에 따라서 매트 위에 롤매트를 깔면 소음까지도 더 줄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난 정말 경량이면서 매트 소음과 잘 때 편안함을 중요시한다면 조르숏도 나쁘지 않은 선택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죠. 참고로 저는 숙면의 질을 손해서인지 소개한 4개 매트 중에서는 조르숏이 압도적인 사용 횟수를 보이더라고요. 다시 돌아가서 신형 엑스라이트와 구형을 선택함에 있어서 기존 엑스라이트 매트가 없다면 신형 NXT를 추천드리고 만약 구형이 있는 분이 신형을 산다고 가정한다면 6만원 이상을 더 추가하면서 사용할 메리트는 약간 부족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실제 사용 시에 조용한 건 맞지만 막상 체감은 또 잘 모르겠더라고요. 이 부분은 그런데 사람마다 다 취향이 다르므로 제가 필드 사용 및 테스트를 한 것을 감안해서 구입 시에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상으로 매트 비교를 마치겠습니다. 영상에 소개한 장비들에 대한 설명은 유튜브 설명란에 있으니 언제든지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다음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